The Hot Summer Night. 이거 계속 뛰는 거 아니에요, 막? 저희는 계속 뛰어갈 겁니다. 아, 계속 뛰어갈 겁니다. 사랑에 실패한 놈의 Bad Taste of Loving You. 아. 네, 그 나 홀로 기차 여행 재밌죠? 예, 일본 가기 전에 먼저 읽는 인문 여행 책,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예, 저도 독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서화진 대표님은 서화진 일본 기차 여행? 이거 혹시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쓰네요. 그 제가 그 일본 청춘 18 여행을 엄청나게 수천 명이 가는 청춘 18 여행을 했을 때 네. 그 일본 북기슈 기차 여행이라는 책을 제가 낸 적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소개 꼭 해주세요. 예, 예. 예, 보고 싶... 인문학 여행도 멋있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이제 역사 탐방 여행이라고. 그렇죠. 예, 일본의 예, 역사를 탐방하는 네. 그런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아웃바운드 여행사 올해 4,000명이라는 타이틀. 예, 지금 뭐 경기 또는 뭐 정치에 상관없이 네. 2018년도가 3천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객이 나갈 거다.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2017년도가 2,700만 명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지금 상반기를 좀 지나고 있는데 네. 하반기까지 가면 3천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5월 달이지만 아마 5월, 6월 중에 7월, 8월 성수기를 대비해서 인원 보충이 있죠. 그게 이제 각 회사들이 지금 발표한 예상 인원이 4,000명. 그렇죠. 예, 4,000명 네. 이상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회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스페셜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목표치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도 네. 여행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대학생들의 첫 번째 취업 희망처가 여행사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번에 통계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여행사의 급여가 이거 뭐 신문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평균 연봉 3,700. 3,700. 예, 에서 4,000 정도. 4,000. 그 다음에 항공사가 네. 오히려 2,000만 원이 높아요. 아, 6,000 정도? 6,000 정도가 항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인원이 늘어나는 해외여행 시장이 확대될 때, 여행사들도, 그 좀 소모적인 그런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여행사 인원들에 대한 급여를 최소한도 항공사 정도 수준은 6천만 원 정도는 맞춰줘야만 좀 좋은 인력, 그런 인력들이 여행사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아주 정말 절실하게 모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여행사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행이 미래다. 우리 지금 아트코리아 방송이 지향하는 방향점이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청소년들이 취업, 그 다음에 창업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수입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라는 게 또 요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행이 이렇게 호황인데 그 왜 여행사들은 출혈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못하는지 그건 뭐 지금까지 쭉 흘러오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 사실 여행사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항공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이거 뭐 여행사들도 노동조합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 스스로 여행업계에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들, 영역과 관계자,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협회, 그 다음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관계자들이 여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동기부여 심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예. 당연히 그거는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또 저희가 지금 남북 경협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북한 여행도 지금 시작이 될 만한 네. 그런 지금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기회는 반드시 그게 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 전반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 네. 그 우리 토크쇼가 하나하나 다 기재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좀 더 그 재미있게 좀 더 우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서화진 교장 선생님이 좀 정보를 많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지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계속 그 지금 3주째 우리가 조금씩 그 남북 평화. 과연 우리 여행은 어떤 것인가라는 화두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심상치 않은 일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 지역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기보다는 사실 앞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을 국가 공식 명칭은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쪽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야죠. 그렇죠. 예. 네, 상호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호관계죠. 네. 국제적으로 이제는 북한, 이게 아니고,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그럴까요? 예, 네. 이제 뭐 네.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네. 6월 12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아마 움직임이 벌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디테일의 악마의 분수령을 넘을까 네, 다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998년인가요? 네. 그래서부터 2007년까지 네. 10년 동안 이제 금강산 관광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10년째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자료에 보면 그 10년 동안 196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어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200만 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금강산 관광이 조건이 맞아서 재개가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20만 명을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면 20만 명이 뭐냐. 지금 해외를 나가고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마 금강산으로 몰리지 않을까. 10배에서 10배 정도 뿐이에요. 뭐, 1000만 명이 만약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50배겠죠? 그렇죠. 예. 50배. 그렇게 아마 그렇게, 우리 저 박동희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만약 북한이 열려서 금강산 관광을 한다 그러면 예. 해외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가죠. 아, 둘 다? 그게 맞아요. 아니, 시장 논리가 그렇습니다. 예. 국내 관광은 고유의 금강산을 갖는 것이고 예.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가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금강산 관광만 이제 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 외황산 관광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저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접 백두산까지 가는 코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당연히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재미있게 지금 우리 서화진 교장 선생님이 스케치를 하고 계시는 게 일본 통이다 보니까 네. 또 러시아하고도 좀 충분히 교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한중일로 법인체를 사실상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서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네. 동해 문제가 재미있게 푸시는데 한번 좀 그래서 이번에 무슨 좀 공개하긴 뭐하지만 이제 실무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동해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그러고 동해안 우리는 동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다시피 유럽에는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중해가 이제 뭐 그 아프리카서부터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스위스까지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동안에 굳어져 있던 바다가 바로 동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네. 블라디보스토크, 예. 예, 예. 저쪽에 이제 러시아. 러시아.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북한 지역, 그러니까 조선민주공화국에 있는 동해안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강릉, 속초, 동해, 그다음에 제주도, 일본의 북규슈, 그다음에 일본의 니가다, 니카타, 네, 예, 니카타, 예. 그다음에 이제 이시가와 가나자와 해서 요 동해를 둘러싼 지역들이 서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벅찬 얘기이자 스케일. 예, 예, 예. 예, 스케일이. 저희는 거기 이제 크루즈도 지금 지금 보여주신 이런 내용의 한해 변형.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인데 동해안을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과 그다음에 일본 여기를 다니는 동해가 어떻게 보자면 평화의 바다로. 평화의 바다로. 어, 예. 피스 씨로 예. 이스트 씨가 아니고. 그렇죠. 아, 물론 이스트 씨입니다만. 예. 그게 피스 씨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018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우리 사랑하는 동해랑 네네. 이 하나의 계기점을 가지고 한번 여행의 디자인 입장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디자인했듯이 에, 바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와서 예. 그런 동해 바다를 저희가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평화의 바다, 평화의 바다, 전 세계적으로 예. 알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바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 가슴 벅찬 얘기인데 에, 이런 랜드가 평화 랜드가 만들어지는 예. 왕국이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몇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네네. 나아가서 그 유럽 문명을 공부하다 보면은 지중해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스 문명부터 다 지중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평화의 축전이 이루어지죠.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또 서아진 대표님 일본통 아닙니까? 아, 뭐 일본통이라기보다도 그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두리식으로 그걸 이렇게 예, 예. 잘 태평양을 지켜주면서 네. 대륙에서 내려오는 기운하고 이렇게 바다에서 만나는 멋진 상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일본의 근본적인 얘기가 시작되고 일본의 역사 얘기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깊게 네.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이건 중요한 주제 같은데 또 여름 되고 뭐 하고 요 세월호도 그런 일에 불과하단 말이죠. 수학여행. 네. 대한민국 청소년 수학여행 이렇게 해 놔야 되겠습니까? 글쎄 요즘 저기 자유학습, 자율학습, 네. 네.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 같은 걸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무슨 난타쇼를 보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국에서 또는 서울에 있는 학교, 경기대 있는 학교들이 사실 서울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박도윤 원장님이 만드시는 여기 그 서울 문화 제일 거리 네. 보물지도 신화를 찾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용의 눈물서부터 서울시 지도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서울시 그다음에 고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참가를 해서 많이 들어봅니다만 물론 뭐 좋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해주시는데 전체적인 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족하죠. 논문도 없고 뭐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죠. 부족하기보다 한쪽이 좀 편중돼 있지 않는가. 전체 서울시의 성곽 도시로서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학 여행이 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 세월호도 사실 수학 여행입니다. 아시죠? 그 예, 비극이 예,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 성인 흉내내서 제주도 갈 일 있습니까? 또 서울도 모르는. 근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서울시 성곽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성곽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네. 서울 시민들한테 서울 공각, 서울 성곽을 과연 일주를 해봤는가? 몇 퍼센트 정도가 과연 서울 성곽을 다녀봤을지 네.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보는 게 뭐 일본의 3대 성 그래가지고 오사카 성, 뭐 나고야 성, 구마모토 성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 성곽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성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그 일본의 각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파견돼서 오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가는 게 북악산이에요.
북한산성 네. 또는 이 북한 북악 스카이웨이에 네. 올라가서 서울 성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 새로운 체험,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자기네는 이렇게 조그만 성, 뭐 에도성이라든가 오사카 나가요상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서울시 자체가 하나의 성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성곽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거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하죠. 뭐 저 역시도 이제 그 한 5, 6년 동안 아이들에게 빠져 있었는데 문학교에 네. 특히 이제 그 수도서울을 바라보는 그 이제 자기 자아의 문제하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서화진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예. 그 수학여행의 기본 코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학기부터 네. 예, 여름 방학부터 좀 시동을 거시고 저도 공문 발송하거나 네. 움직이는데 앞서서 글쎄요 네. 교육부 쪽에서 이거는 뭐 좀 움직이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의외로요. 의외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결정해요. 대부분. 예, 지도교사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교장 선생님 의지에 달렸고, 철학이 거의 독립 선택이에요. 사후 승인이고. 아,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예,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학부형위원회에서 다 감사를 해요. 예, 검증하고. 그냥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학부모들이 그런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도. 우리 목표가 청소년 젊은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미리 좋은 이유식을 하면 탄탄해지겠단 말이죠.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이 서울 성곽을 제대로 한번 탐험하는 그런 거를 좀 보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예. 총평. 글쎄 뭐 제가 총평을 한다기보다도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이렇게 그 매번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여행, 관광, 뭐 인문학에 대한 이런 프로가 전문 프로가 좀 생겨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분들을 좀 모시고 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오늘 그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또 그 수학여행을 정말 이유식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보물 이야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멋진 보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